저는 골프를 치면서 되게 일관성이 좋아야 타수가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클럽에 대해서 티샷이나 뭐 에픽 드라이버를 쳤을 때 되게 굳이 일관성 있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플레이했던 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가장 골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언이라고 세컨 공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세컨 공략 아이언을 좀 자신감을 갖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. 근데 캘러웨이 아이언을 잡는 순간 좀 믿음이 갔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너무 셋업도 편안하고 러프에서 샷을 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제가 에픽 자체도 너무 만족도가 높았고 너무나 좋은 결과를 많이 얻었는데 또 에픽 후속작으로 나오는 채는 또 에픽보다는 더 기술적으로라든지 뭔가 더 좋아져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크고요. 또 내년에 또 어떤 성적이 나올지 기대하세요. 네.